김선영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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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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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빛이 나네요. 엄마 가고 싶다. 셀카 찍어드릴까요? 아니야. 셀카. 찍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샀어요? 왜 저래? 왜 따라 사시려고요? 궁금해? 그냥 궁금해서. 아이고. 아이고 언니 생얼이 우리 반장님. 너무 멀리 본다. 너 눈이. 너 눈이야 사람. 자 액션.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액션. 그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까지. 하나 둘 셋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연기하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메이크업샵에 왜 오셨나요? 아 오늘 대중영화상이 있어가지고요. 헤어 메이크업 하러 왔습니다. 와. 야 대종상. 이번에는 일단 두 개로 올랐기 때문에 콘크리트. 아이고. 니가 다 해결한다며! 니 생각이 때문에! 드림팰리스? 아, 드림팰리스 다 명작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 애한테 물으시는 건데요, 그러면? 왜? 서빈아, 빨리 엄마가 나 안 배워서 약하면 어떡해! 와, 다들 굉장하신 거 진짜. 아, 또 우리 바자님 센터에. 우와. 너무 자랑스럽죠, 내 자신이. 주연상, 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거 잘 없잖아요. 나야, 나. 너무 자랑스러워. 아, 진짜. 아, 정말 자랑스럽네. 생각할수록. 끝에 연결해서 번 조금만 크게 하려고요. 저분들 되게 뭔가 해낸 것 같은 기분인데. 메이크업실 거기 피팅룸 미치렸니? 정리해드릴까? 내드릴 거예요. 마음에 들어, 유지야? 아, 너무 멋있어요, 언니. 네, 됐어. 마음에 들어? 가자, 가자, 가자. 어때, 이거? 멋있다. 괜찮아? 아, 됐다, 됐다. 유지가 마음에 들면 됐죠. 와, 멋지다. 아이고. 뭘 불래? 아! 좋다, 좋다. 됐어? 네. 오케이. 고마워, 소혜야. 가자, 가자, 가자. 제59회 대종상 영화제. 과연 어떤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실지. 변우석 배우님이십니다. 김종석, 박정민 배우입니다. 김서영 배우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반장님이. 네, 김선영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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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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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빛이 나네요. 네. 드림팰리스로 여우 주연상,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여우 조연상 두 개 부분을 후보에 오르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아, 그러게요. 너무 감사해요. 주연상이랑 조연상 두 개 다 올랐어요. 네. 우리 두 개 다 받으면...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진짜 못 받아서. 저 두 개 올라서 너무 신나요. 아, 어떡해요. 받으면 너무 좋죠.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안녕! 날도 추운데 팬들은 너무 고맙지. 그치. 나 저거 되게 좋아해.
레드카펫 할 때 손잡고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해. 안녕! 뒤쪽으로 쭉 가셔서 어.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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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선배님! 너무 멋있으셔. 아, 거기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신데. 잘 오고 있습니다. 저 진짜 얼마 전에요. 집에서 24시간 동안 자기 영화만 봤어요. 하루 종일. 저 그것까지 봤어요. 소년 천국의 가다까지. 저는 콩쿠리.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해가는 재훈이. 오빠 보셨어요? 아, 웬일이야. 아, 나 진짜 자기도 너무. 단지 안에 있는 기분이야, 지금. 아, 진짜? 진짜 어머 여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배우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네. 너무 좋다. 나 느껴지는 거야? 아 그럼요 선배님 왜 그래요? 이어지는 시상은 대종이 주목한 시선상입니다. 대종이 주목한 시선상입니다. 오늘 진짜 편하게 산다. 대종상 영화제 대종이 주목한 시선상 작품 부문 수상작은 드림 팰리스입니다. 축하합니다. 드림 팰리스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웬일이야. 드림 팰리스는 아파트 기분이야 사태를 모두 구현하셨고 내가 진공이에요. 아 너무 기쁘다.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생각도 못했어. 웬일이야. 아, 너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하지? 아, 나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 말도 안 돼. 어떡해. 나 너무. 남편 아니에요. 아니, 장편. 안녕하세요. 네. 남편. 이게 뭐야? 남편이야. 저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아, 나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 팰리스를 연출한 가성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 팰리스는 이게 뭐 조금 작은 규모로 촬영된 영화이기 때문에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김선영 배우님. 저는 그 사석에서 김선영 배우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미쳤어. 너 너무 쪽팔린다. 궁상맞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완벽한 연기로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혜정이라는 인물을 카메라 나오네. 웬일이야. 완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이랑 치열하게 작품을 만들고 이 작품을 완성한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순간이었고 그리고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림 팰리스는 인물이 일단 남편을 산업재해로 사고로 잃은 여자 그걸로 이제 회사와 한 2년 정도 투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같이 투쟁하던 사람들한테는 배신자 소리를 듣는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야! 그래서 아예 연을 끊은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찍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말을 거의 안 했을 거라면서 가만히 있었을 거야. 그거는 좀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그냥 어쩔 수 없죠. 인물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세자매라는 영화 찍었을 때 그 역할 있잖아요. 그거 이제 피나 닦아 피 뱃살 잡아 보여서 막 인간답게 살으라고 빵 먹지 말고 마지마 너무 수치스럽고 아우 이거 정말 인간답게 좀 살자 결정이 났잖아요 그 역할 세자매 아 나 이거 하기로 했어 오케이 하고 대본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그거를 그 여자를 좀 그래도 보면서 살아봐야 되잖아 아 너무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몸은 소리쳐져가지고 아 됐어 아, 그게 완전 외면 하기로 했으면 피하면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아마 피할걸요 너무 힘들면 너무 버거울 것 같아 재밌어요
그거 하는 게 배우인데 그게 재미없으면 때려쳐야지. 그렇게 마음껏 한 인물로 푹 빠져서 연기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너무 행복하죠. 그게 제일 좋죠. 돈보다 전 그게 더 좋아요. 주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아 그럼 여우주연상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반장님. 두고두고두고. 어서오세요. 한 세트장을 빼드릴게요. 너무 힘들어요. 절대 바꿈지 말고. 중대장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어요. 두 개 넣으시면 안 돼요. 두 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제59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수상자는 여우조연상 수상자는 강렬한 욕망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김선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연기 장인이다. 아이고 어제 너무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단 좀 예. 아 이거 어떡하지? 수상 소감을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고. 아 너무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같이 연기해요, 선배님. 네네. 아이고, 아유 정말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왔네요. 또 어떡하지? 저 대종상 처음 드디어 받았네요. 아 정말 너무 대종상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좋아하시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너무 소녀 같으시잖아. 제가 주연상 후보에도 올랐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받았으니까 아, 너무 기뻐요, 여러분. 아유 정말 기분 너무 좋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 저 그 영화에서 연기할 때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고요, 배우로서. 그리고 같이 했던 우리 그 배우분들. 특히 이병헌 선배님과 함께 했었는데 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제가 받았고 배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이 해준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대종상 대종영화상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지? 이쪽? 어디로 가지? 이쪽? 알았어. 아 그때 맞아. 도윤 씨가 나한테 이렇게 지금처럼 나를 인도해줬지. 우리 극단 나베라는 극단이 있는데 아 같은 극단에 계시는 거구나. 아 언니한테 완전 가족 같은 분들이네. 평소에 저희 집에 아주 자주 오죠. 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2박 3일, 1박 2일도 그럼 이제 남편은 저 방으로 쫓겨나는 거고 이제 장성이 나랑 침대에 누워가지고 새벽 5시까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 제 남편분 쫓겨나도? 아이고 부부가 뭐 맨날 같이 자는 거에 필요할 때만 자면 되지. 아 이게 뭐야? 주말에는 주로 남편이 필요하죠. 주말 얘기라. 주말 얘기네. 주말 얘기네. 거의 우리 집에서 거의 먹고 자고 같이 많이 했고 10년 넘었지. 그렇죠 언니 극단 저때 너무 재밌었어. 다 극단분들 십몇 년 만에 셋이 여행 온 거는 처음이에요. 네 그래 첫 만남부터. 아이고 저도 안아주세요 빨리. 저도 안아주세요. 보자 누가 이렇게 섹시하게 하고. 네. 우리 애정이 뚝뚝 떨어지신다. 뭔가. 우리 당회. 어? 당회보다 좋아요. 당회보다 낫지. 좋아요. 이진우. 오. 내가 잠깐만. 오. 머리 잠깐. 네가 했어? 네. 맹구 같아요? 우리 턱 삐져나왔다. 세심하게 다 챙겨주신다. 진짜 엄마 같다. 아 이거 방송 타니까.
아우 어깨를 이렇게 딱 펴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아끼는 게 느껴진다. 저 지금 신경 써서 입고 나온 건데 선배님. 선배님 냉구 같아. 너 눈곱 있잖아 지금. 눈곱이다. 완전 엄마. 멋있어. 약간 딸 아들 같은 느낌. 선이 신랑하고도 작업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드림팰리스 네. 그 영화 감독이 선이 남편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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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드림팰리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이야. 아, 나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나 뭐, 너무. 남편 아니에요. 아니, 장편. 안녕하세요. 네. 남편. 우와, 되게 비슷하다. 여기도 감독? 와이프는 연기하시고. 그래갖고 내가 걔 결혼할 때 너 절대 안 된다고. 안 돼. 감독은 안 돼. 내가 계속. 왜? 뭐 때문에? 감독이랑 안 돼. 나 해봤잖아. 내가 해봤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다니는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야, 너 은행원 아니면 씨, 대기업 다니는 사람 아니, 근데 왜 하고 마는 거지?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세요? 안정적? 그거 아니야, 지난번 아싸,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뭐 먹고 싶어? 아, 선생님, 국수 먹고 싶네요. 국수, 비빔국수. 비빔? 선배님 비빔 잘하시잖아요. 잘하지. 아, 요리 자주 해주시는구나. 응, 요리 잘해, 자주 해줘. 댁에서요? 살 때 선배님 댁에 가서 맞아, 고기를 맞아. 먹었거든? 너 못 먹어봤지? 수육? 나 수육 먹었지. 아. 수육이요? 완전 맛있었어요. 수육 해줬는데 얘 왔을 때는 내가 스테이크 구워줬거든. 오! 근데 얘가 우리 집 온 역사가 10년이 넘었잖아? 근데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대. 우와! 저 들어오고 뭐야 팬이라고 나 저렇게 아니 그래도 직접 다 해주신 거예요? 해줬다고? 와 사진 거 근데 집에서 스테이크 잘 굽기 어려운데 그냥 막 구운 거야 그래요? 나는 10년을 기울이지 않아 진정한 고수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요? 빨리빨리 느낌으로 대충 받았다 와 내 향이 근데 꼭 너무 맛있게 너무 맛집으로 잘하시나 아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오 아 언니가 딱 내키는 대로 재료 있는 대로 아이구야 기가 막힌다 진짜 예술이야 다 익었다 야 이거 예술인데 이야, 빨리 기대된다 앉아 이거 먹게 다 왔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왜? 저거야 네 어머 어디 저기. 어머 와, 잘한다. 와, 오랜만이다. 와, 빨리 오셔. 아, 이런 거 구경만 해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일장. 와, 커피 차요. 오. 어묵. 와. 커피. 우와. 와. 우와. 와, 오일장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야. 와. 어머, 어떡해. 제일 맛있지. 어머, 어떡해. 우와. 너무 먹고 싶네. 오, 많이 됐다. 와, 저기 가봐야 되겠다. 그치, 꽃차 저기 좋다. 와, 이거 안 멀잖아. 짱 좋아. 되게 좋아, 오빠. 와. 와. 에휴. 어이구. 뭐? 아이고. 희망 하자마자. 어마어마. 이런 오일장을 처음 와봐요. 아싸, 맛있겠다. 딱 마침 우리가 딱 오는 날이 장날이라서 그래 가는 날이 장날이냐고 너무 웬일이야 딱 뭘 사볼까요? 알아 너 도넛츠 먹을래? 무조건 먹어야 돼 도넛츠? 아 좋죠 어디 있어요? 도넛츠 그치 도넛츠 오 먹어요 아 이 맛있겠다 이 어떻게 사면 돼요? 세 개 4개 아, 진짜 싸 진짜 싸 진짜 싸다 너무 싸 4개 1,000원이야? 어머. 이거 2,000원, 이거 2,000원, 이거 2,000원. 합금은 6,000원. 와, 저거. 예. 저 6,000원이라고요? 와, 인심. 와, 맛있겠다. 와, 설탕도 뿌려주시죠? 와, 국자로 퍼주시네. 진짜 많다, 근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하나씩 먹어볼까요? 먹자. 응. 먹어볼래, 난 그럼 이거. 사이즈 딱이네. 응. 맛있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 진짜 먹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게 뭐야? 많이 파세요. 베이컨 많이 마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미쳤다. 먹는데? 또 뭐 있어? 지금 계속 멈춰서 사야 돼. 과일을 사올까요? 뭐 먹고 싶어? 샤인머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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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거 샤인머스켓 하나만 살게요. 저 사실 딸기 체리도 좋아해요. 딸기 체리 먹을래? 그럼 뭐 더 드실래요? 다 먹을 수 있을까? 잘 먹겠습니다. 딸기가 요새 제일 달아요. 네, 잘 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샀는데.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시네요. 지금 다 사야지. 남으면 가져가면 되니까. 전 구워 먹을까? 좋아요, 좋아요. 그래, 그래. 미나리 전 어떻게 해요? 그냥 쓸어가지고 네. 미나리만 넣어요? 그냥 미나리 땡? 아, 그럼 요거 미나리 좀 주세요. 소금 넣고? 여기요.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아, 지금 저렇게 나 작을 그렇게 봐. 목표 없이 봐. 와. 에이, 좋다. 해물 좀 넣자. 우리 양파랑 그러면 오이 주세요. 아, 지금 메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는 메뉴야? 그런 거 잘 몰라. 아니 뭔가 고구마 있으면 그 장작에 넣어서 구워 먹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와. 고구마 먹었어, 안 팠네. 감자 구웠나 오늘? 감자 구워도 맛있어. 또 감자도 주세요. 시원시원하게 사시네. 그냥 고구마 몇 개 서비스를 나가는 고구마 있어요? 고구마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구마 있는데 아니면 몇 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도 그래? 너 뭐 좋아해? 저 마늘 김치를 어머머 네네 좋아요. 두부 먹을까? 우리 두부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달 살이에요. 아이템 하나로 한 끼 먹게. 그러니까 지금 다 사고 있네. 아 근데 사는 재미가 있어. 맞아. 안녕하세요. 붕어빵 먹으면 맛있겠다. 오 여기는 아예 이렇게. 야 여기 완전히 와 여기 식당이네. 우와. 저런 거 먹어야지. 이야. 날 추운데 저런 거 하면 국물 먹으면.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진짜 너무 맛있다. 나같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먹고 가자. 그렇지. 안 먹어. 아, 애 저렇게 구워서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저기서 사면 여기서 구워서. 네, 안녕하세요. 예, 신발 사러 오셨나 보다. 예,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뭐 봤어요? 응답하라. 와. 사진? 네? 어, 팬 서비스. 아, 바로바로 또. 아유, 우리 반장님은 다 시원시원하시고. 네. 엄마가 보고 싶다. 네. 셀카. 찍어드릴까요? 아니. 셀카. 네. 찍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샀어요? 왜 저래? 왜 따로 사시려고요? 궁금해? 그냥 궁금해서. 나물. 취나물? 보름에 나물에 먹기. 보름이에요? 예,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날 보름 있잖아요. 나물에 먹는 거예요. 영광이. 뭐 또 영광이야? 아니 뭘 감사해. 내가 고맙지. 조심. 저기 엄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새삼이 봤어요? 어머, 웬일이야. 엄청 많죠. 감사해요. 네, 똑같죠? 1988에서 그 엄마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현상 축하드립니다. 알고 계시네. 우리 예능 봤나봐. 오, 감사하다. 그쵸. 5일장에서. 너무 이쁘죠? 예뻐요. 예쁘죠? 그러니까 나 이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들. 어? 내가 봤던 그 아줌마 아니고 되게 젊은 어떤 적인 거야. 그 말을 너무 이쁘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오, 드디어 시작을 나왔어요. 맞아.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어, 우와. 아, 오늘 묵을 장 쓴 거구나. 우와. 우리만 쓰는 거야? 진짜? 우와. 목체. 우와. 우와. 우와, 이쁘다. 진짜 시골집이네요. 그러네. 우와. 저기 다음에 또 가야지. 진짜. 아, 진짜. 진짜 청캉 쓰네.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거 쓸 수 있는 거겠지? 오! 좋다, 좋다. 그리고 주변도 조용하고. 이야. 이런 거 실제로 써? 쓸 수 있는 거죠? 네네. 우와. 너무 좋지. 난 시골에 살았으니까. 나 조용하고. 어쨌든 산도 있고. 이야. 물 맑은 거 봐, 세상에. 논도 보고. 또 이제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 시골에 계속 사는 방송 그런 걸 좀 하시네. 좋다. 너무 신난다. 신난다. 가시지요. 야, 전 진짜, 구워서 저기서 진짜. 막걸리 먹어야 되겠다. 바보. 우리 다 필요 없고 지금. 신났어, 신났어. 너무 좋다. 와, 여기 너무 좋다. 예쁘다. 이거 뭐야? 저 이거 지금 고기를 다 구울 수 있는 거네. 와, 대박이다. 어머머머. 나무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되게 많더라고. 어, 재료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다 해도 돼. 나무로 심지어 하나 봐. 우와, 잠깐만. 저걸 해야 되네. 저걸 떼야 돼. 그래, 아. 그러면 완전 재밌지. 우와. 보자. 야. 또 가나요? 내 고기는 궁금해. 저도 가보고 싶네요. 다 불러봐, 잠깐만. 우와. 어머, 또 이 안은 또. 우와. 야. 굉장히 현대식. 너무 잘 나왔다, 이게. 너무 예쁜데. 아이고, 어머머머. 와. 이렇게 따뜻해. 따뜻해 보인다. 안에는 또 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네. 약간 현대적으로 그래도 해놨네. 야. 대박. 이야. 이렇게 따뜻해 보이고. 따뜻해. 싫으네. 금방 취하겠다. 아, 근데 여기 커피도 있어. 아니, 아니. 야. 뭐야? 예쁘잖아. 예쁘잖아. 예쁘다. 아, 이제 오자마자 이제 음식 하시나요? 술 먹을까? 좋다, 좋아. 아주. 아. 아, 진짜. 어머, 컵은 또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자, 웰컴 드링크 그 느낌으로. 아이고, 자. 고맙습니다. 가발을 못 벗고 계시네. 어머, 동남아 가면 이렇게 딱 잘. 네, 선생님 느낌으로. 예쁘지? 아이고, 멋있다. 야, 좋아. 어우,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와. 아, 좋다. 한 잔 더 따를까요? 어? 제가 먹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 먹은 것처럼 좀만 더 먹을까? 아, 좋다. 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진짜. 이야, 저 풍경 보면서 낯설. 이야. 웰컴. 어, 나 저때 기억나. 너무 좋았어? 또 가고 싶어. 아유, 누워야지, 많이 누워야지. 그래, 개야, 지져라. 아유, 좋다.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저 오자마자.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와, 너무 좋지. 아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난 좀 취한 것 같아. 벌써요? 벌써? 벌써요? 벌써죠. 그래서. 오, 어려워 지금. 그래, 맞아. 저 진짜 어려워. 오야. 오. 오. 잘한다. 오빠. 잘한다. 이게 그럼 여러분 해야 돼요? 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어느 정도. 오! 우와! 아, 왜 이렇게 잘하셔? 야, 진짜 잘한다. 장작을 캐놔. 아, 왜 이렇게 잘해? 야. 빨리 불 지펴! 아이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내 마님! 불! 잠시만요! 불 지펴라! 언니, 벌써 와우! 와, 미나리 전. 아이, 맛있겠다. 아, 저는 빨리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진짜 빨리 해요. 헤딩을 입고 요리를 하시네.
와, 거침없어. 진짜 거침없네. 와. 왜 이렇게 멋있냐? 어머, 너무 반하겠어. 아니, 반하겠어. 많이 했네. 어, 역시. 빨리 하는 거 좋아해. 와,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젖어 있어가지고.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아이고야. 어, 노. 뭐 어떻게 됐어? 여기서, 아니, 저는 저기서 구워야지. 아니, 저는 저기서 구워야지. 아, 불을 딴 데다가. 이건 안 되지. 쟤네가 어린이. 그렇네요. 쟤네 진짜 웃겨. 쟤네 진짜 아는 게 없어. 다른 곳에 지금 불을 지핀 거고. 진짜 쟤네 바보야. 쟤네 진짜 심해. 어떻게 여기서 전을 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도대체 만들어요? 여기다가 전을 구워요? 그럼 어떻게 구워야 돼요? 미쳤어요? 동선이 가까워서 여기. 이제 됐슈! 됐슈? 됐슈! 빨리 오슈! 빨리 오시오. 다 떼슈. 택시 오대. 오늘 꺼졌어요. 그러니까. 다 됐나? 아이쿠야. 가스. 그런데 저거 힘들어. 아유, 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극단 제일 오리보리한 애 둘 때가 왔어. 있잖아, 우리 극단에서 야, 너 장선이냐? 이러면은 욕이거든. 아, 약간 오리발이하지. 야, 네가 김성민이냐? 그러면 서로 되게 욕해. 아니라고. 아. 저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더 욕나신가 보네. 귀여워, 남매 같아. 아, 결국은. 결국은 아무리 안 되지. 아, 얼마나 오래 했지? 오빠가 짱이야, 그래. 너무 실망스러운데. 결국은 오빠, 오래, 진짜 오래 뭘 했어. 난리도 아니었어. 아우, 저 소리. 소리가 다르네. 소리랑 향이랑 저 미나리 얼마나 좋은가. 미나리 전을 저렇게 먹는구나. 아, 나 전집 할까? 네. 나 전 굽는 게 더 재밌어. 나 전집 해도 될 것 같아. 와! 전이거. 와, 저 굽기 좋은 거 봐. 와, 비가 와. 비가 왔어. 아, 진짜 딱 가하고 지금 딱 진짜 해야 돼. 진짜. 어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인데 진짜. 야, 어떻게 또 비가 와? 어, 피자 모양으로. 예. 네. 그래요. 우리 딸이 이런 걸 좋아해. 와, 심지어 얇아. 찢어 먹는 거 싫어해. 너무 잘 구워졌다. 와, 막걸리로 변경. 아, 힘을 너무 뺐다. 전 굽는 데다가. 너 추억이. 추억이. 이게 다 추억이야, 추억. 네. 와, 아, 이거 맛있더라. 그쵸. 포천 이동 막걸리. 와, 진짜 맛있었어. 지역 막걸리. 아, 포천 가야겠네. 저런데 가면 지역 막걸리 먹어야 돼.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이게 이동식 포천 막걸리? 이동식 포천 막걸리? 이동 막걸리. 아, 이동식이 아니야. 일동, 이동.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아니고. 네. 왔다 왔다.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아니고. 자, 일단 먹어보자. 아유, 잘 먹었습니다. 와. 침나. 아, 맛있겠다. 커커. 어때? 너무 맛있는데? 와, 발랐어요. 이건 향이 나. 향이 나지. 그치, 그치. 어, 저 너무 궁금해요. 미나리 전. 어, 나도 안 먹었어. 나도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 전이랑 막걸리 이거 진짜. 힐링 되죠. 마음이 지금 평안해졌어. 맛있을 것 같아. 막걸리. 와. 성민아, 좋아?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항상 시골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갈 시골 거야, 가서. 나. 진짜로? 갈 거야. 나중에 애연이 크면은 그냥 서울 근교에 가서 갔다 왔다 몇 달씩. 너도 가야 돼, 같이.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 예진이 데려가고, 그런 식으로. 우유 데려가고, 알지? 우리 남편은 토종이잖아, 서울. 그래서 아, 토박이에요? 멧돼지 나올까 무섭대. 아, 진짜로? 아, 진짜? 아니, 무슨 글램핑을 갔는데 우리 딸이랑 남편은 글램핑 그 다 돼 있는 글램핑 있잖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TV 보는 거야. 나 혼자 새벽 3시 동안 그 산 보면서 이렇게 불멍했잖아. 어머. 멧돼지 나올까 무섭다고. 완전 도시 사람. 좀 내가
친구처럼 되지 않았어?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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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지? 맞지? 맞아요. 오늘. 그래. 니는 맨날 나한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연을 할 때랑 안 할 때가 좀 달라요. 저희도. 맞아 맞아. 선배님도 모두가 바뀌는 것처럼 공연이 딱 들어가는 연습이 시작된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맞아. 어떤 긴장도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겠다. 그거 그렇지. 내가 연기 그렇지. 디렉션을 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연기 디렉팅이라는 거는 계속 노트를 하면서 그 공연 기간에 계속 디렉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가 두 개인 거지. 아. 너무 좋은 친구인데 나는 결국은 연기에 그치. 대해서 일할 때는 맞아. 어, 그래서 조금 그리고 사실 저희가 MT를 가면 진짜 왁자지껄 시끌벅적 하잖아요. 계속. 근데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처음이잖아. 새로, 네, 새로운 것 같아. 10년 더 됐는데 네, 10년 더 됐죠.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 잠깐 울어도 돼?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우니까. 맨날 여기 오기 전에도 아 처마 밑에서 탁 비 올 때 앉아가지고 파전 딱 해가지고 막걸리 딱 아 이걸 다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초모가 있더라. 근데 언니 진짜 기분 좋아 보인다. 언니 목소리가 그게 느껴지니? 너무 느껴져. 어. 근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맨날 얘기하던 게 오늘 된 거야. 아, 비가 오니까 너무 좋다. 이게 뭐지? 그래서 좋았어요. 한 달 동안 살아도 살겠다 여기. 좋아가지고. 아 저기 있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이 기회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어, 공간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맞아 맞아 되게 신기했어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선배님은 그 연기를 못하면은 막 화가 나요? 화가 날 때가 있지 아쉬웠다 내 연기가 아쉬웠다 그런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뭐 깊은 상처로 남아서 오랫동안 간직하지 맞아 후회돼 그럼 어떻게 선배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뭐 어떻게 막 파도가 있는 거 없지. 그 망한 거지 그냥. 망했지. 나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러면서 다 걸어가는 거. 못 일어서다. 알기 찢어졌어. 본드로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거야 그냥. 맞아 맞아. 어 좋다. 본드로 붙여가면서 하는.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극복이 어딨어 인생에. 견디는 거지 그냥. 맞아.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역시나 안 됐으면 일부러 그 드라마 한 5년 동안 안 보고 모니터 안 하고 한 3년까지 안 보고 도망다니는 거지 마주하기 힘들 때가 있지 그치 그쵸 맞아. 맞죠? 맞아요 네. 한 3년 지나야 아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연기했구나 그럼 그때 보면 괜찮다 3년 뒤에 보면 맞아 욕심이 커서 그런가 봐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뭘 다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 인물을 다 책임지려고. 그 감독이 괜찮으니까 오케이 했겠지.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케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저 감독님이 여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오케이 했을 거야.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막 이런 그 뭐 어디서 갖고 온 의심인지 나는 모르겠어. 의심 끝도 없잖아요. 맞아. 그래 난 요즘 편해. 기댈 사람이 많아져서 편해. 다시 말해서 그 작업 현장에서 감독한테 기대면 되고 선배들한테 기대면 되고 맞아. 그러면 되는데 나 혼자서 뭔가를 계속 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 나 혼자서. 오빠 맞죠? 그렇죠. 평생 저럴 거야. 그쵸. 저런 시기가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나한테 다 짐 지우는 시기가 있고 그렇겠지 뭐. 아유. 가, 장선. 내가 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것들이 갑자기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안 듣더니 내가 100분 얘기했잖아 맨날 연습실에서 풀샷을 잡은 게 너무 나온다